음식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기자 뒤로 아주 빨간 토마토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뭐 연중 토마토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토마토에 제철이 있을까 싶은데 바로 네. 지금이 제철입니다. 네. 저도 토마토 참 좋아하는데요. 저의 입을 즐겁게 해주던 이 토마토가 최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최근 열린 토마토 축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최근에 토마토 축제 열렸거든요. 그 현장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토마토 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토마토 으깨고 정말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릴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옷 버릴 각오는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맘 놓고 지저분해지거나 적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정말 제대로 축제 느낌이 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정말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모르게 네. 다 같이 즐기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화천 토마토 축제는 15년째 이어진 축제고 화천 토마토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행사입니다. 오래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축제 기간 동안 사용한 토마토가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70톤에 이른다는 거죠. 와, 70톤이요? 와, 그럼 좀 너무 아까운데요? 농가에서 어렵게 기르신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축제에 동원되는 토마토는 파지라고 해서 네? 팔기에는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토마토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지역에 찾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인 찰토마토의 판매량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지역 농가는 또 수익도 올리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토마토 축제하면 사실 스페인이 원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네. 스페인 발렌시아주의 작은 마을 부뇨르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가 가장 유명하죠. 네.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았네요. 그렇죠. 올해도 곧 열리는 건데요. 축제가 열리면 정말 말 그대로 마을이 뭐 난장판이 되죠.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정말 영상을 통해서 익숙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축제 기간 동안 한 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요. 축제가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저렇게 토마토를 던질 수 있는 시기는 수요일 하루 그것도 1시간뿐입니다. 1시간밖에 안 하군요. 네, 이제 이 단지고 1시간을 위해서 이 행사에 무려 160톤 정도의 토마토가 동원되는데요. 1시간 동안 정말 토마토 격투를 버리고 나면 지자체에서 일사불란하게 청소를 시작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한 마을의 모습, 네.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깨끗하게 치워진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스페인을 보통 정열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토마토 축제가 딱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서양에서 토마토를 좀 많이 먹고 또 음식에도 토마토를 넣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전 세계인이 한 사람당 1년에 15kg 정도의 토마토를 먹고요. 네.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인들은 1년에 160kg의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 140kg 이상의 토마토를 섭취하는 와,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10배 정도 되네요. 네. 네, 와, 140kg을 혼자 1년에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한데요. 특히나 또 그리스인들이 먹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지중해 식단에 토마토가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토마토에 대한 효능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토마토 효능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네. 서양에 있는 관련 속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토마토를 많이 잘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런 속담까지 나왔을까요? 네,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 덕분인데요. 네. 리코펜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암과 노화를 막아주고요. 특히 이 성분은 남성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20% 감소했고요. 네. 일주일에 10회 이상, 그러니까 정말 많이 먹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발병률이 최대 50%까지 와, 줄어드는 것으로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네,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빨강색이 짙을수록 이 토마토 내 리코펜 성분 함유량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토마토를 사실 때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금방 상할까 봐 그냥 조금 덜 익은 걸 사서 두면 점점 빨갛게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잘 익은 토마토를 사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가정에서 뭐 뒀을 때도 토마토가 익기도 합니다. 후수 네. 과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잘 익은 토마토를 구매를 하셨을 때 가장 많은 리코펜 성분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토마토를 냉장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냉장 보관할 경우에 리코펜 성분이 감소,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온 보관할 것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맛의 측면에서도 이 토마토를 냉장고에 놓았을 때 토마토의 겉에 있는 세포가 두꺼워져서 특유의 뭐 맛이나 산도, 당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상온에서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리고 네. 저 마침 어제 토마토를 사와서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꺼내셔야 돼요. 네. 네. 꺼내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마토는 데쳐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 리코펜 성분이 지용성이고 또 불에 강하기 때문에 익혀 먹거나 뭐 데쳐 먹거나 기름에 뭐 볶아 먹을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데쳐서 먹거나 익혀 먹는 것이 좋고요. 또 데친 토마토의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보통 데치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채소는 데쳐 먹고 과일은 생으로 먹잖아요. 근데 토마토를 제가 채소로 알고 있었는데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 논란은 네. 사실 예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나왔어요. 네, 189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토마토를 채소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요. 아, 그러면 관련된 소송이 제기가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과일 수입업자가 제기한 소송이에요. 당시 미국의 관세법에 따라서 채소에는 관세가 부과가 됐고 채소는 수입 관세가 높았고 반대로 과일은 수입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고 수입을 해오던 과일업자가 토마토에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네, 소송을 제기를 됐겠네요.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토마토를 디저트로 먹지 않고 요리 때 요리로 재료로 활용해서 먹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고 채소다 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토마토는 채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요리에 넣고 안 넣고를 판결의 어떤 근거로 삼았다는 게 좀 재밌는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사실 그냥 먹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가 과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거고 채소는 줄기 식물의 열매를 뜻하는 건데요. 네. 토마토는 줄기에서 줄기, 자라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채소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씨입니다. 네. 식물학에서는 과일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를 과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땐 토마토는 과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식품학에서는 네. 당분의 함량을 보고 보통 과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당도가 적으면 네. 채소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별로 토마토를 과일로 보는 것도 있고 채소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듣다 보니까 더욱더 헷갈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과채류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채소와 과일의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채류는 열매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좀 적은 채소를 규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채소도 아닌 과일도 아닌 중간, 과채류라는 용어를 또 새로 만들게 됐네요. 네, 네, 좀 찝찝한 느낌이 들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과일과 채소 중에 토마토가 어디냐라고 내려야 한다면 채소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입니다. 저는 뭐 당연하게 채소라고 알고 지내왔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학문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법적 판결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 논쟁이 될 법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뭐 토마토가 과일이 되든 채소가 되든 그 맛과 영향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 많이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토마토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